너도 공무원 될 수 있어. 따라와. 좋아요. 공무원 되겠다. 까! 아니,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도와주신다고. 근데 누구신데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시 신입 공무원 임소희입니다. 얼마나 신입이신 거예요? 저 3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니까 한 3월. 6개월 정도? 보령에 대해서 좀 아세요? 보령은 일단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언제 배웠어요, 그거? 오자마자 배웠죠. 아, 오자마자. 들으니까 약간 보령 사람 아닌 느낌. 어디서 오셨어요? 저 경남 진주가 고향이에요. 전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경상사투리 괜찮나? 안 괜찮아. 진주 자랑을 한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왜 하필 보령시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 대전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충남으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령으로 임용돼서 왔어요.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야, 너도 공무원 될 수 있어. 저 아나킴이 공무원 공부를 정말 한다. 그럼 얼마만에 될까요? 6개월. 6개월? 왜요? 똑똑하니까. 아나킴이 어디를 보고 똑똑하다고 느끼는? 관상이 똑똑해 보여요. 내가 공무원이 될 관상인가? 지금 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네. 주무관님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진짜요? 진짜요. 읽어드릴게요. 한 발 앞선 행정을 펼친 남포면 사무소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정년을 하고 평소 그토록 원하던 전원생활을 하고자 남포면 옥서리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회의감이 서서히 들던 차에 뜻하지 않은 BPL마저 입게 되었는데, 한 발 앞서면서 따뜻한 면사무소의 일처리 덕분에 농촌생활의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특히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임소희 주무관님의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보령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무관님을 콕 집어서 너무 친절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셨길래? 아니,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게 그게 너무 보였나 봐요. 전 그냥 평소대로 한 건데. 여기 남포면 사무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가요? 진짜 직원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우린 남포면 직원분들께 사랑을 듬뿍 담은 영상 편지 한번 쏴오는 건 어떨까? 하이 큐.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아직 부족하고 그런데도 잘 챙겨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즐겁게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아쉽다. 큐! 없는데요? 안 걸려도. 남포면에 이런 점이 참 좋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남포면 일단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추천 관광지가 있을까요? 용두해수욕장이 바다도 예쁘고 캠핑도 할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용두해수욕장 저 아나킴이 찍었거든요. 보셨어요? 아니, 없던데? 저 다 찾아봤거든요. 그 용두해수욕장은 그거 아니에요? 자연인. 아, 그건 독산. 용두 안 해요? 지금 우리 가려다 갈 거잖아. 그 촬영 취소됐거든요. 저 다 봤어요.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은 늘 이렇게 비전을 물어봐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비전? 그냥 하루한만 내다보며 사시나요? 아니, 일단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좀 더 공부를 하고
네, 민원인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얼마나 더 친절하게 하려고. 또 친절하려고 지금. 아, 욕도 많이 먹으니까. 욕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민원인 분들께 영상 편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네. 너무 생각지도 못한 건데. 네, 민원인 분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네, 더 열심히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보령TV 하나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인수의 정상님과 시리콩맘분들 화이팅! 아, 하나킴이나 열심히 해야겠다.